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책 165쪽이죠. 자, D번부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번은 각상의 뜻을 자, 적는 문제인데요. 자, 척 보니까 복수형이 되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명사들이 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네 문제씩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D One, custom customs 2 arm arms 3. pain, pains. 4. brothers, brethren. 자, 먼저 1번입니다. 커스텀은 습관, 관습 이런 뜻이죠. 자, 복수형으로 커스텀즈가 되면, 자, 물론 습관들, 관습들 이런 뜻도 되지만, 특별히 관세, 세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죠. arm, 팔이란 뜻이죠. 자, arms. 즉, 복수형이 되면 팔들, 이런 뜻도 있지만, 특별히 무기, 이런 뜻이 있죠. 자, 이 뜻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다음 3번입니다. pain은 고통이란 뜻이죠. 자, 복수형으로 pains. 이렇게 되면, 노력, 수고,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인데요. brother는 형이나 오빠, 남동생, 이런 뜻 말고도 동포, 이런 뜻도 있죠. 자, 형이나 오빠, 남동생, 이런 뜻을 말할 때는, 복수형이 brothers. 이렇게 됩니다. 뜻은 형제, 이런 말이 되겠죠. 자, 하지만 브라 o 가 동포에 뜨실 때는 복수형이 b r e a d r 이렇게 됩니다. 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번부터 8번까지 들어보자. 5. air airs 6. letter letters 7. good goods 8. cloths clothes 자, 5번입니다. air는 공기란 뜻이죠? 하지만 복수형으로 airs, 이렇게 하면, 잘난체함, 허풍떨기, 이런 뜻이 됩니다. 자, 6번을 보세요. letter, 글자, 혹은 편지, 이런 뜻이죠? 자, 복수형으로 하면, 글자들, 편지들, 이런 뜻도 있지만, 자, 특히, 문학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letters, 문학, 이런 뜻이 있어요. 자, 7번. 구은 명사로, 선, 이익, 이런 뜻이죠? 자, 복수형으로 goods, 이렇게 하면은 상품, 물건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마지막 8번을 봅니다. clothes는 천, 옷감, 직물 이런 뜻인데요. 이것이 복수형이 되면 clothes, 옷, 의복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구분하세요. 자, 다음으로 2번을 풀 차례입니다. 자, 2번은 두 개의 보기 중에서 알맞은 말을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주로 주어진 말을 단수 취급하느냐, 복수 취급하느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죠. E, one. The jury consists, consists of 12 persons. 자, 먼저, 여기 주어리는 배심원단 이런 뜻이죠. 자, consist of를 살펴보면, 뭐뭐로 구성되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배심원은 12명으로 구성된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주어리는 집합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집합명사로 쓰인 것이죠. 자, 따라서 단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consists가 되겠죠. 자, 확인해 보죠. 2번입니다 divide는 타동사로 나누다 이런뜻이죠 The jury blank divided in their opinions. 배심원들은 그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다시 말해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1번에서는 주어리가 집합명사로 쓰여서 단수 취급을 했는데 자이 문장에서는 복수 취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어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보는 군집명사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알수 있는 것이 뒤에 보면 t h e a r opinions 이렇게 해서 t h e a r opinions 복수가 나왔죠? 이렇게 군집명사는 형태는 단수지만 복수 취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워가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t 자3 번입니다. The crowd는 군중, singing chorus는 합창하다 이런 뜻이죠. 자 해석해 보면 군중은 합창을 하고 있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the crowd는 군중 전체를 하나로 보는 집합 명사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해야겠죠? 자, 그래서 동사 wa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4. 자, 4번입니다. among t h e m s e l v 는 그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런 뜻이니까 군중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뒤에 themselves를 보니까, 클라우드가 복수 취급된 것을 알수 있죠? 자, 여기 클라우드는 군중 전체를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군중을 구성하는 구성원 개개인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클라우드는 군집 명사로 사용된 것이죠? 자, 정답은 복수워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The crowd were fighting among themselves. 5. physics is, are, his favorite subject. 자, 5번인데요. 자, 문제만 봐도 답이 그냥 나오죠? 자, 일단 해석하고 풀어보겠습니다. physics, 물리학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이런 얘기죠. 자, physics 같은 학과명이나 학문명은 형태는 복수지만 단수치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단수형 동사, 이지가 정답이 되겠죠. physics, 자, 물리학, mathematics, 수학이죠. economics, 경제학, ethics, 윤리학, politics, 정치학. 자, 이런 것들도 형태는 복수지만 단수취급한다그랬습니다 함께 묶어서 외워두면 좋겠어요. 자, 그럼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Physics is his favorite subject. 6. A hundred miles is, are, a long distance. 자, 6번입니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100마일은 먼 거리다 이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 100마일은 100마일. 자, 이렇게 단일 개념으로 생각해서 단수를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e a s 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7번입니다. 뉴즈만 봐도 답이 금방 나오죠? 자, 조금만 참고 일단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슬픈 소식이 그녀에게 전해졌다. 자, 이런 뜻인데요. 뉴즈는 형태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수동사 was가 답이 되겠어요. 자 확인해보죠. s 자8 번입니다. 자 여기 score는 점수 score 이런 뜻이 아니고요. 2물 이십 이런 뜻이죠. 앞에 t h 가 있으니까 2물이세번즉6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6 0 개의 달걀을 샀다. 자 이런 뜻인데요. score나 dozen, 드사우즌 a n d 은 수사 뒤에 쓰이면 단수형으로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수사 3 다음에 나오는 score는 단수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score가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자, 9번입니다. 자, 먼저 해석해 보죠. 나는 내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서 glasses는 안경 이런 뜻인데요. 자,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것들. 방금 했던 glasses, 그다음에 scissors, trousers, socks. 자, 이런 것들은 항상 복수 형태로 쓰고 그리고 항상 복수를 취급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아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자. I wonder where my glasses are. 10. We often eat fish, fishes at supper. 자, 10번은 문맥상 우리는 종종 저녁 식사에 생선을 먹는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fish는 문맥상 생선으로 해석이 되었죠? 자, 이렇게 fish가 생선의 뜻으로 쓰이면 물질명사입니다. 자, 따라서 부정관사를 붙일 수도 없고 복수형도 안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fish가 됩니다. 자, 확인해보죠. 자, 다음은 F번인데요. F번은 주어진 단어의 명사형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F번을 풀다 보면 어휘력이 상당히 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bear는 나타 출산하다 이런 뜻이죠. bear의 명사형은 birth, 출생, 탄생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grow는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죠. grow의 명사형은 growth, 성장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do는 뭐뭐를 하다, 행동하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자, do의 명사형은 행위, 행동 이런 뜻인 d e d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보면, C의 명사형은 간단하죠. 사이트가 됩니다. 시각, 광경,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 기부를 보죠. 기부의 명사형은 gift, 선물이죠. fly는 날다 이런 뜻인데요. 자, 명사형은 flight, 비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rive는 도착하다 이런 뜻인데, arrive의 명사형은 도착, 이런 뜻을 가진 arrival,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speak는 말하다, 연설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명사형은 말, 연설, 이런 뜻을 가진 스피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고 2번으로 가죠. bear, birth grow, growth do, deed see, sight give, gift fly, flight arrive, arrival, speak, speech. 다음 2번입니다. 먼저 believe를 보면, 믿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명사형은 b e l i e f 믿음, 신념, 이런 뜻이 되죠. 자, 그 다음에 try는 시도하다, 이런 뜻이죠. 자, 명사형은 시도, 시험, 이런 뜻으로 trial,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ffend, 기분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offend의 명사형은 offense가 됩니다. offense는 법률의 위반, 자, 이런 뜻도 있고, 물의 모욕,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oose가 나오네요. 자, 고르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죠. 자, 명사형은 choice,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erve, 섬기다, 봉사다, 이런 뜻인데요. serve의 명사형은 여러분 막 흔히 쓰는 말 service, 그렇죠? service를 쓰면 되겠습니다. 뜻은 봉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tay가 나왔습니다. 자, 뜻이 뭐죠? 머무르다, 이런 뜻이죠. 자, 명사형은 station. 자 뜻은 뭘까요? 위치 혹은 정거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스틸이 나왔습니다. 자 훔치다 이런 뜻인데요. 명사형은 Stealth가 됩니다. 자 Stealth의 의미는 은밀한 행위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미국의 폭격기 중에서 Stealth 폭격기라고 아시죠? 자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은밀하게 표적이 접근하는 것을 유명한데요. 자 정확한 명칭은 The Stealth b o m e r 이렇게 됩니다. 자 은밀하게 접근해서 폭격하는 비행기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obey가 나오는데요.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obey의 명사형은 복종 이런 뜻을 가지는 obedience가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고 3번으로 가죠. believe, belief try, trial offend, offense choose, choice serve, service stay station steal stealth obey obedience 자 3번입니다. 자 먼저 please는 동사로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이런 뜻이죠. 자 please의 명사는 뭘까요? 그렇죠? 기쁨. 이런 뜻에 가진 pleasure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excel. 자, 뛰어나게 잘하다, 능가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excel의 명사형은 excellence가 됩니다. 자, 뜻은 탁월, 우수, 이런 뜻이 되겠죠. 자, recover, 회복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명사형은 끝에 y를 붙여서 r e c o v e 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뜻이 뭐가 될까요? 회복,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estroy, 파괴하다입니다 자, 명사형은 destruction, 파괴, 이렇게 되겠죠. 자,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인데요. 명사형은 decision, 이렇게 됩니다. 결정, 결심,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mpare, 비교하다죠. 자, 명사형은 comparison, 이렇게 됩니다. 자, 뜻은 비교, 대조, 비유,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describe, 묘사하다죠? 자, describe의 명사형은 description, 묘사, 기술,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 기술은 technology 그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하다 할때그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advice, 충고하다죠? 자, 명사형은 advice, s를 c로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뜻은 충고,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확인해 please pleasure excel excellence recover recovery destroy destruction decide decision compare comparison describe description advice, advice. 자, 4번은 모두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는 형용사의 명사형을 적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먼저 rich부터 보겠습니다. rich의 명사형은 어미에 es를 붙여서 riches, 이렇게 됩니다. 부, 이런 뜻이죠. wealth와 뜻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oor를 보죠. 가난한 이런 뜻입니다. 자, poor의 명사형은 poverty가 됩니다. 가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wise의 명사형은 너무 쉽다. 그죠? wisdom, 지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warm의 명사형은 d 에 th를 붙여서 warmth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온기, 따뜻함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able이 나왔네요. 뭐뭐 할수 있는, 유능한 이런 뜻이죠. 자, 명사형은 abilit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능력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broad, 형용사로 폭이 넓은 이런 뜻입니다. 자, broad의 명사형은 breadth, 폭. 너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이의 명사는 height, 높이,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long의 명사형은 length, 길이. 자, deep의 명사형은 depth, 깊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wide의 명사형은 width가 됩니다. 폭, 너비, 이런 뜻인데요. w i d t 이렇게 읽지 않고 width라고 읽습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자, 그럼 확인해 보고 다음 5번으로 가죠. rich, riches, poor. poverty wise wisdom warm warmth able ability broad breadth high height long length deep depth wide width 자, 5번입니다. 먼저 stupid 어리석은 이런 뜻인데요. 자 stupid의 명사는 stupidity 이렇게 되죠. 어리석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old의 명사형은 나이 이런 뜻을 가진 age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자유로운 free의 명사형은 freedom 이렇게 됩니다. 자유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brave는 용감한 이런 뜻인데요. 자 명사형은 brave에 ry를 붙여서 braver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뜻이 뭐가 될까요? 용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a n g r 의 명사형은 anger가 됩니다. 자, 그리고 sorry의 명사형은 슬픔, 이런 뜻을 가진 sorrow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true의 명사형은 truth, 진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false는 틀린, 거짓의, 허위, 자, 이런 뜻인데요. 자, 명사형은 falsehood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이 나왔습니다. 자, 명사형은 youth, 그렇죠? 젊음, 청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proud의 명사형은 pride, 자존심, 자만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stupid stupidity old age free freedom brave bravery angry anger sorry sorrow true truth false falsehood young Youth. Proud. Pride. 자, 이렇게 F번을 풀어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G번을 볼 차례인데요. 자, G번은 서로 반대되는 성을 나타내는 명사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 문제씩 묶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부터 7번을 보면, 자, 먼저 킹이 나옵니다. 자, 반대성은 뭡니까? 너무 쉽죠? 여왕, 퀸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Monk는 수도사, 수도승을 뜻하죠. 자, Monk의 반대성은 수녀, 비구니, 이런 뜻을 가진 n o n 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Male은 남성, 남성의 이런 뜻인데요. 자, 반대성은 여성, 여성의. 자, 이런 뜻을 가진 female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Master는 주인 이런 뜻으로, 이때 Master는 남자 주인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여자 주인은 Mistress.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자, 위도우는 과부 이런 뜻인데요. 자, 과부의 반대말로 우리말에는 호라비를 쓰죠. 자, 호라비는 위도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타이거, 호랑이가 나왔는데요. 자, 암컷 호랑이는 타이그리스가 됩니다. 자, 이것은 특히 스펠링에 조심을 해야겠어요. 자, 그 다음 7번을 보니까 네 w 가 나왔네요. 자, 네 w 는 남자 조카 이런 뜻입니다. 자, 여자 조카는 니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고 8번부터 보겠습니다. One King, Queen, two Monk, Nun, three Male, Female, four Master, Mistress, five Widower, Widow, six Tiger, 자, 8번부터 보겠습니다. 로드는 주인, 귀족, 이런 뜻입니다. 자, 남성을 가리키죠? 자, 반대는 숙녀, 귀부인. 자, 이런 뜻을 가진 레이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을 보면, 브라이드, 신부 이런 뜻인데요. 자, 신부의 반대성은 신랑이니까, 브라이드그룹,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와이프. 너무 쉽다, 그죠? 자, 반대성은 husband, 남편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lad, 청년, 소년 이런 뜻이죠. 자, 반대성은 아가씨, 소녀 이런 뜻을 가진 less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landlord, 집주인, 지주 이런 뜻이죠. 역시 남성을 가리킵니다. 자, landlord에서 l o r d 대신에 lady를 쓰면 여자주인, 여지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landlady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칵, 수탁이란 뜻이죠? 자, 수탁의 반대성은 암탉입니다암탉은 hen,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14번, hero, 영웅, 남주인공 이런 뜻이죠? 자, 반대성은 여장부, 여주인공 하면 heroi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부터 14번까지 확인해 보죠. 8. lord, lady. 9. bridegroom, bride. 10. husband, wife. 11. lad, lass. 12. landlord, landlady. 13. cock, hen. 14. hero, heroine. 자, 15번입니다. Host는 주인, 그럼 여주인은 hostess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프린스는 왕자니까 공주는 프린세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7번. 웨이터의 반대성은 웨이트리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거 스펠링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18번. 스튜어트. 남자 승무원을 말하죠. 자, 여자 승무원은 스튜어디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갓. 신입니다. 자, 남자 신을 얘기하는데, 그럼 여신은 갓디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듀크가 나왔네요. Duke은 공작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공작 부인 혹은 여공작. 어떻게 쓰면 될까요? Duches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1번입니다. Actor. 남자 배우란 뜻이죠. 여 배우는 Actress가 됩니다. 자, 이것도 스펠링이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럼 15번부터 21번까지 확인해보죠. 15. Host. Hostess. 16. Prince. Princess. 17. Waiter, waitress. 18. Steward, stewardess. 19. God, goddess. 20. Duke, duchess. 21. Actor, actress. 자, 이렇게 해서 G번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H죠.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넣는 문제인데요. 자, 앞에 언급된 명사를 적당한 대명사로 받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H 1. The ship and blank cargo were lost in the storm. 자, 번이죠 카고, 화물이란 뜻이고 be lost는 실종되다, 행방불명되다 이런 뜻이니까 그 배와 그 배의 화물은 폭풍 속에서 실종되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ship은 의인화되었을 때 여성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ship을 받을 때는 대명사 she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blank에는 소유격이 들어가야 하니까 정답은 허가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2번입니다. justly는 당연히 비프라우드 오브는 머머를 자랑으로 여기다 이럴 뜻이니까 영국은 당연히 자신의 위대한 시인들을 자랑스러워한다. 다시 말해 영국이 자신의 위대한 시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따라서 blank great poets는 영국의 위대한 시인들 이런 뜻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blank에는 잉글랜드를 받는 소유격을 쓰면 되겠어요. 자 잉글랜드는 국명, 즉 나라 이름이죠. 자 국명은 의인화될때 여성으로 봤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허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해 보죠. England is justly proud of her great poets. 자, 3번으로 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지리적 관점에서 나라 이름을 받는 경우에는 쉬로 받지 않고 그냥 이스로 받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Switzerland is famous for its beautiful scenery. 스위스는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는 Her Beautiful Scenery가 아니라 It's Beautiful Scenery. 자, 이런 식으로 Her가 아니라 It's로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경치가 아름답다는 것은 지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니까 의인화시키지 않고 그냥 It's로 받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가죠. 3. Nature sings blank exquisite song. 자, 3번입니다. Nature, 자연이란 뜻이죠. Exquisite. 아주 아름다운, 우아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기서 해석해 보면 자연은 자신의 우아한 노래를 부른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아주 시적인 표현이네요. 자, 여하튼 블랭크에는 Nature, 즉 자연을 받는 소유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Nature는 의인화되었을 때 여성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정답은 Her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Nature sings her exquisite song. For a cat... A rat and killed blank.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먼저 해석해 보면, 고양이가 쥐를 잡고 블랭크를, 즉 앞에 나온 그 쥐를 죽였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럼 빈칸에는 a r t 을 받는 대명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동물은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중성으로 취급하니까 대명사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a cat caught a rat and killed it. 자 이것으로 1 6 5쪽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특히 2번 E번 문제는 아주 시험이 잘 나오니까 복습할 때 특별히 더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